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의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했었던 정지의 시작 개인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역삼동에 있는 GS 타워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GS 타워의 로비에 있는 갤러리인데 GS 타워 더 스트릿 갤러리라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식 갤러리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건물에 있는 로비에 전시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작들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제가 이 전시를 뭔가 하나의 공간의 컨셉을 잡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전시 제목을 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작 발표들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들이 이 전시의 지금 메인 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건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층고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 개인전 중에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설치가 힘들었던 전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의 장정이 남자들이 거의 밤새 설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층고가 5m가 넘는 곳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은 지금 높이가 194cm짜리에 124보다 폭이 조금 더 넓어요. 145cm에 194cm의 작품이고요. 이때는 제가 정지의 시작 시리즈를 한창 되게 뭐랄까 재미나게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연구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전 개인전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터치의 크기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은 확대를 해볼까요? 제 얼굴이 너무 커 보게 나오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이 당시에는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이때 보시면은 여기 있는 터치들도 그러니까 요 정도 터치 크기들을 기존에 이용을 했었는데 이 터치를 보시면 터치가 굉장히 크죠. 큰 터치들과 그리고 뭐 이때 움직임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터치랑 이 터치 그리고 이 터치의 크기들이 달라요. 그래서 다양한 터치의 크기들을 시도를 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이렇게 터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작품, 이 작품 굉장히 뭐랄까 마음에 든다라고 해야 되나 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주인을 찾아가진 못했어요. 뭐 이렇게 렌탈이나 전시 기회도 딱히 그렇게 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작품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시도를 나름 해본 거죠. 여기도 이제 터치의 크기도 있고 이 작품은 이제 뭐랄까 조금 막 그려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뭐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막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의 또 역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에 저의 그 뭐랄까 개념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되게 톡톡톡톡톡톡 그렸는데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주인을 찾아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제가 이 전시를 위해서 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그 엽서에도 나왔었던 그림이고 굉장히 괜찮았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 나중에 아시아프 때 판매가 됐었던 작품으로 기억을 해요. 이 작품은 그전 전시에서 발표를 했던 작품인데 여기가 공간이 굉장히 크고 제가 내 개인전을 뭐랄까 화이트 큐브에서 하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작품들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저의 자화상이었죠. 이 작품도 그 전에 전시를 했었던 작품이고, 이 작품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작품이죠. 이 작품은 영은미술관에서 했던 개인전에 있었던 작품이고, 네, 이렇게 굉장히 높은 로비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뭔가 그래도 이 전시에서는 판매로 이어지거나, 뭐, 미술 관계자들이 와서 보거나 그런 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였고, 그리고 벽 색깔이 되게 어둡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화이트와 또 블루의 조합이 저는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됐었고요.
아, 요거, 아, 이건 지금 사진이군요. 이 작품도 전시가 됐었어요. 여긴 층이 다른 곳인데, 이런 작품들이 전시가 됐고요. 이 작품은 그 전에 제가 선보였던 작품들이죠. 이 작품은 영은미술관 때 선보였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그 전에 타멘탐스에서 보였던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타멘탐스에 있었고, 네네, 그렇죠. 두 작품 다 타멘탐스 전시에 있었던 작품이고, 아까 보였던 렌티큘러 작품도 있고, 이 작은 작품들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이 작품도 되게 제가 나름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작품인데, 지금은 대전의 어떤 의사분께서 소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 시에서 판매가 된 작품은 아닌데, 예, 또 제가 나오네요. 아, 저는 제가 나오면 이렇게 싫죠? 부담스러워요. 자, 이런 공간이었었고. 그래도 이때쯤에는 저한테 이렇게 전시를 먼저 하자고 연락이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잘 없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었죠. 아, 이 작품은 그 전에 개인전에서 발표를 하진 않았었던 작품인데, 뭐랄까. 저 나름대로의 사연들은 좀 많이 있는 작품이고, 많은 고민을 했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그렇고요. 네, 여기까지고요. 이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화이트홀에서 갤러리 정식 뭔가 정식 갤러리, 여기도 정식 갤러리고 상업 갤러리긴 하지만, 제가 공간 연출을 하거나 여기서 뭔가의 컨셉을 발표하기에는 좀 부족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장 크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두 작품은 이 널찍한 공간에서의 힘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큰 공간에서 작품이 죽지 않고 잘 조화가 되도록 전시를 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었던 GS 타워 더 스트릿 갤러리에서 한 개인전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그 다음 전시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최승윤 작가의 전시나 아니면 생각들이 계속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